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뭐 동경 뭐라고 쇼르르라 되어 있는데요. 간장라면입니다. 간장라면 NCB과정 피스클럽에서 한 2,000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도쿄 소유라멘 가지고 간장분말 간장라면, 아마 소유가 간장이라는 뜻일 거 있고요. 그 라면 같은 경우나 뭐 우동이나 뭐 맛 비슷하다고 그러는데, 그 저거 막 간장 간장으로 맛을 내거나 소금으로 맛을 내거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 등으로 맛을 내는데, 그 중에 간장이고요. 누들국수 들어있고 일본산이고 176에 580kcal. 이랜드 디테일에서 수입 판매하는 제품인데, 물 500ml에다가 국수 한 모금을 넣고 2분 3초 정도 끓여서 드셔서 잘 섭취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. 나트륨은 무려 129%,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. 탄수화물 뭐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. 뭐 지방도 많이 들어있진 않은 것 같은데, 자, 2인분 들어있는 것 같은데, 자, 이번 거는 저번에 소금라면 이게 뭐 별로 큰 아닌데 그거랑 같이 샀죠. 자,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냥 우리 소면 들어가 있고요.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소면만 넣고요. 스프는 나중에 넣고 다 끓은 다음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끓여갖고 왔는데요. 그냥 소면 삶은 거죠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한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국물 한번 버리고 뭐 이렇게 그 저거 뭐 잔치국수 뭐 소스 그 국물 따로 묻고 하는데, 아, 소면 삶은 맛 아무 맛도 안 나죠. 자, 우리나라 콩국수 같은 경우 여기다 진짜 씻어갖고, 아, 그러니까 날도 그런데 콩국수가 더 먹고 싶네. 별맛 없고요. 아, 콩국수가 생각난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 소스를 그냥 뭐 라면 스프 같은 방식인데요. 자, 요거를 가져다가 자 비벼서 드시게 되면 간장 국물이 나는, 보통 이거를 누구 끓여야 좀 그 간장 국물이 좀 소스 안, 저 면에 좀 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뭐 이렇게 먹으려니까 자 이렇게 먹어보시고요. 오, 그 저 향은 그 간장 맛이 쭉 올라오네. 여기다가 그 돼지고기 같은 거 하나 쫙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소면보다는 좀 우동 같은 면발이 좋긴 한데. 오, 국물은 괜찮다. 국물은 자 짭짤하니 그 가쓰부시 같은 건 아니긴 하지만 간장 국물로 딱 적당하게 간이 된 것 같고요. 자, 이번엔 면하고요. 면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좀 간이 뱄으려나? 살짝 배는 정도이고 뭐 간이 그렇게 들어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. 자, 국물이랑 같이 해서 자 그냥 뭐 적당히 먹을 만하긴 한데,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저 일반적인 소면에 대해서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. 여기다가 좀 그 저거 뭐야 그 고명도 좀 들어가고 좀 그래야 맛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뭐 일본의 그 간장라면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 하신다면 차라리 요거보다는 그 우동면 있잖아요. 우동 사리 같은 거 끓이셔가지고 차라리 스프를 좀 미리 넣고 끓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, 이렇게도 그냥 국물 맛은 적당히 드실만한 것 같네요. 소면이라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아, 콩국수 사다 먹고 싶다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강한데 나트륨 좀 많긴 하죠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